네, 세금이 밀려도 버티거나 숨어 사는 장기 체납자들. 세무당국이 밀린 세금 받아내려고 끝까지 추적하는데요. 집을 뒤져보니 현금 뭉치부터 개당 천만 원이 넘는 골드바, 고가의 미술품까지 숨겨진 재산이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합니다. 딸 명의로 빌린 고가의 아파트에 숨어 살던 체납자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집안 곳곳을 뒤지니 외화와 각종 금붙이, 고가의 미술품이 발견됩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에선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싱크대에선 숨겨둔 현금 다발이 나오고 개당 1200만 원짜리 골드바까지 모두 합하면 5억 원어치입니다.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미술품을 사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거나 같은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 투자를 악용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641명입니다.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체납자들에게서 징수한 금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직접 매각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7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규모도 커지는 만큼 기획조사와 현장 징수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